안녕, 영수와 재미과 친구들입니다. 여기는 이름 김도아입니다. 새로운 친구 알죠? 해피 좀 있었는데 해피. 네. 오늘의 이기 차례는 이거죠? Wherever you go. 루시라고 써있네요. 루치 원을 해봅시다. 룩과 나오미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룩 알죠? 룩과 나오미 알아요? 몰라요? 보고 하여튼 이거 될게요. A famine came to Israel. Elimelech, Naomi, and their sons went to Moab to find food. Elimelech died. The sons married Moabite women Orpah and Ruth. Then the sons died too. 봐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줄까요? 룻과 나오미에서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랑 아들이 죽었대요. 정말 슬프겠죠?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 아니, 다윗 말고. 뭐였더라? 이게? 요셉도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봐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곡식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랑 아들이 죽었대요. 귀엽죠? 귀엽죠? 아, 지금 할 시간이 아니에요. 빨리 가자. 다음에. 보고요. 얘가, 이 핑크색 입은 얘가 롯이고, 이 할머니는 나오미. 얜 누구였지? 얜 누구였지? 까먹었네요. 룻과 나오미.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The three women had no husbands. When the famine in Israel was over, Naomi decided to go home. Stay in Moab, she said to her daughters-in-law. It's your home. Naomi가 그랬어요.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곡식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나오미 혼자만 간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너네들이 준비다니 그러면서 여기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알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 둘이 남았죠. 네. 근데 좀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어디? But Ruth said, wherever you go, I will go.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Your God will be my God. Together, Ruth and Naomi went back to Israel. 아니, 네,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여기가 베들레헴. 알죠? 이 나라가 베들레헴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간대요. 봐봐요. 왜 다치 돌아가냐, 다치 되었냐면 알려줄까요? 네. 왜 다치 가게 되었냐면 어떻게 됐길래 갑자기 루시 이렇게 말했어요. 얘한테는 엄마예요. 엄마 저는요 어머니가 가면 저도 갈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삶은 저 사람이고요. 어머니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해서 같이 가게 됐어요. 얘는 이렇게 안 말했어요. 엄마도 같이 갔었나요? 얘는 이렇게 점점 목소리 작아지죠. 엄청 멀리 갔어요. 아직도 보고 있어요. 하얀 거 보이죠? 하얀 눈. 이게 진짜 멀리 이제 안 보였어. 아까도 1,000명인데 이렇게 됐어요. 죽었나 봐요. 강에 빠져서. 진짜 강이네. 그러게요. 머리가 이제 얘 혼자만 남았어. 네. 이제 집에 혼자 남아서 얘는 이사라이로 갔고 이제 보겠습니다. It was harvest time in Israel.
Naomi told Ruth to gather the bits of grain left behind in a field. The field belonged to Boaz, Elimelech's relative. Boaz approached Ruth. Sagi! 이스라엘로 나오미랑 룻이 있는데 나오미는 집에 있고 룻는 곡식이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이 생겼어요. 알죠? 네. 그래서 나오미는 이 곡식들이 모아서 넣고 하고 있어요. 이 곡식들이 넣고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밭 주인은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라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보아스는 룻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소문났거든요. 룻는 나오미 어머니를 돌봐주고 그런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좋게 반겼어요. 이다. 귀 엄청나게 귀엽죠? 귀 귀엽죠? 여기는 귀가 귀여워요. 귀엽죠? 네, 이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You were very kind to Naomi, Boaz said. Leaving home must have been hard. May God bless you. He gave Ruth food and told his workers to watch over her. 근데 갑자기 다 곡식들이 다 모았는데 그게 갑자기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빵이랑 곡식들을 주는 거예요. 빵이랑 배랑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아스를 시켜서 룻을 잘 지켜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걸어난다요. 그래서 그랬어요. 알죠? 네, 여기 너무 웃기다요. 아니요, 좀 더 보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버렸네. Ruth told Naomi what happened. Naomi smiled. When someone dies, his closest relative cares for his family. That person is their family redeemer. Boaz is our family redeemer. Stay close to him.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룻이 나오미 룻이 있었던 일을 나오미한테 다 말해주었어요. 알죠? 그 다음에 나오미는 쓴마이 포장을 지었어요. 이렇게 막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 그 다음에 어떻게 말했냐면 모아스한테 좀 더 가까이 있으라고 했어요. 고양이 이거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에서 한 명이 죽으면 가까운 사람이랑 거론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론을 할 되겠죠? 그런 거 같죠? 귀엽죠? 고양이도 귀신나 고양이 있어. 너무 편해요. What gift did Boaz give to Ruth when he told his workers to watch over her? 보아스가 룻에 대해 뭐를 주었어요? 닭 말고 빵이랑 음식들을 줬다고 했잖아요.
이런 게 있거든요. So Ruth stayed close to Boaz. He liked her more each day. Boaz bought Elimelech's land and took care of Naomi and Ruth. Then he asked Ruth to marry him. 그래서 결혼을 해왔어요. 아니 이거 지금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루시 좀 더 보았을 때 좀 더 가까이 있으면서 좀 더 친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했어요. 여기? 식기 전에 어서 먹어! 안 되면 혼났다! 이상해. 옷을 먹어요. 꽃이 다시 생겼어. 여기 보여줄까요? 없어서 다시 생겼죠? 이쪽도? 먹었는데? 다시 생겼어. 떠서 다시 생겼어. 아 근데 저 이상한 부르는 뭐죠? 이거 뭐예요? 달달. 아무것도 안 먹어. 뽀뽀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달달.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가 더 그랬습니다. Ruth had a son called Obed. Obed's son was Jesse. Jesse's son was David. And David became Israel's greatest king. So God blessed Ruth, just as Boaz had prayed would happen. 이거 기억나죠? 요셉의 이야기. 아니, 아브라함의 이야기 기억나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잖아요. 어떤 약속. 아들이 많이 날 것이다. 근데 딱 한 명밖에 안 났어. 아브라함, 이삭, 딱 한 명. 그리고 또 있어요. 땅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땅은 계속 꼭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 가족이 엄청나게 특별한 가족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진짜 이루어졌어요. 봐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낳죠? 이삭은 야곱을 낳죠? 야곱은 12명 엄청나게 많은 얘를 낳죠? 진짜 이거 한 개 약속 지켰고, 그 다음에 여기 죽고, 여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아브라함에서 얘들도 포함되거든요. 여기 아브라함에서 얘들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부자도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또 얘 낫죠? 얘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특별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윗이 왕인데요. 그건 특별한 거죠. 다 약속을 지켰죠. 나중에도 지킬 수 있어요. 하하, 귀엽죠 다윗.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지? 끝났나? David, Israel's greatest king, was Ruth's great grandson. True. Or false? 네, 맞았습니다. 네, 오늘은 Where You Go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이제 알기 때문에 못 가 나오니. 네,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꾹꾹. 다음에 또 봐요.